음악은 우리로 다시 태어난다. 기적을 노래할 우리가 사랑한 그 노래. 세상 최대 오디션, 어디서도 아마도 다시는 볼 수 없을 우당탕탕 음악 경연 대회 슈퍼 새 가수 뭐하니 가요제. 전설 유재석을 노래하다를 빛내줄 총 12명의 참가자 분들을 모시겠습니다. 나와주세요. 기대된다. 오. 생긴 이진아 적재로 구성된 기름뱅이들. 권진아 서동한 이장원의 쇼미더 바다. 정승환 윤석철 루시드 포레 부산공원 날라리. 마지막 박세별 신재평 저 유희열의 메탈리카가 아닌 우승의 메달리카. 자랑스러운 12명의 전 출연진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테나의 전 출연진이, 전 아티스트가 이 자리에 모여있습니다. 자, 먼저 이 출연진이 무대에 함께 해주셨는데 스포를 막기 위해서 가운을 착용했다라는 점은 좀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심사위원분들 직접 이제 지난번에는 저희가 영상이나 오디오로만 만났다가 직접 뮤지션을 마주하셨습니다. 먼저 우리 현설 유재석 씨, 참가자분들 직접 이제 마주하셨는데 일단 그렇죠. 어떠신가요? 저는 미리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올해로 예, 평가를 합니다. 퍼포먼스는 전혀 저의 점수에 여러분들 뭐 어떤 의상을 입었던 어떤 모습을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. 아, 그래. 저의 그 탑백기를 예, 만족시키는 그 목소리를 저는 찾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보통 컨셉이라든지 퍼포먼스보다 나는 오늘 음악만 보겠다. 그렇죠. 컨셉이나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퍼포먼스는 네. 총 점수에 굳이 얘기를 드리자면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면 1, 2점 내외예요. 1, 2점 내외예요. 1, 2점 내외입니다. 예, 예. 루시드 폴은 어떤 느낌인가요? 루시드 폴이 나왔어요. 루시드 폴, 윤석이 어디 있어요? 윤석이가 있다고요? 저기 지금 흰 모자 쓰신 분. 윤석, 저 친구. 아, 예, 알겠습니다.